하이염. 하이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탕 먹으러 왔어요. 맞습니다. 날씨도 엄청 추운데. 카메라를 드니까 팔에 막 바람이 숭둥숭둥. 맛있는 냄새 난다. 밥 냄새나. 흰 쌀밥 냄새. 오늘 영하 8도. 그러니까 매운탕 너무 좋아. 여기 순천래 매운탕 진짜. 매운탕. 맛집이에요. 사람 많은 것 같아. 사람 많다. 여기 있어.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한번 끓어서 나온 거기는 해. 드세요. 그 전에 감자전을 먹고 있으면 돼. 나 너무 맛있어. 저희는 식사를 다 하고 잠시 아울렛을 가보도록 할 겁니다. 홍조지 숲 어린이 집이 참 크다. 공기가 좋아서 여기로 일산 이런 데서 여기로 애들이 오나? 여기 날씨가 추운데 사람들 많았네. 내려가야 되나? 움직여. 혼나야. 깜짝이야. 저는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이 너무 낡아가지고 안 써요. 이게 뭐? 애플 사이더? 나는 모릅니다. 이게 시나몬 스틱인데 좀 저어주다가 빼래. 괜찮다. 맛있다. 좀 달긴. 나는 커피. 집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전기장판에 엎드렸는데 해가 져버렸어요.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깜깜해. 저 작업실 가서 룸메이트 어제 망가진 거 다시 찍으려고요. 아니 카메라가 집에 와서 보니까 멀쩡하더니 왜 그런 거지? 뜨거운데 지누르면서 잤더니 지는 손등 엄청 빨개졌네. 빨리 작업실 가서 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찍어야지. 하이염. 제가 오늘 편집만 하고 해서 영상을 못 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퓨에서 베스밤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어요. 영수증 하나, 둘, 셋. 하나 라벤더, 하나는 레몬, 하나는 그린티. 근데 제가 레몬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러쉬에서도 레몬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오늘은 레몬을 써볼 거예요.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구나. 되게 냉동식품 포장하듯이. 뭐야? 버블이네? 망했다.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나 봐요. 물이 없는 데에다가 이거 부시는 건데 이렇게 버블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여러분 그냥 러쉬 베스밤 할게요. 왜냐면 물을 미리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버블 베스밤. 러쉬는 베스밤, 버블 바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그냥 러쉬 할게요. 오늘은 이거 선물 들은 거. 선물이 뭐가 들었을까? 둥둥. 오 파란색이야. 우와. 오 빨간색 나온다. 나 아직 선물인 줄 알았네. 달콤하면서 살겠어? 그 사탕. 슈퍼춥스. 선물 없어. 이건가? 선물 내놔. 선물이 없어. 선물이 없어요. 일단 목욕하고 올게요. 혹시 물 빼는 동안에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나올게요. 여러분 그 골든 원더 안에 있는 선물은 노란 색깔과 다르게 다른 색깔이 뭐가 퓨욱 나오는 게 그게 선물이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제가 세수를 폼클렌징만 했는데 입생노랑의 탑시크린 밤인 오일이에요. 제가 바비브라운 거는 써봤는데 입생 거는 안 써봤거든요. 오일인데 저한테 잘 맞을까요? 제가 오일은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하거든요. 입생 냄새. 물을 묻히고. 얘도 휴일물 하잖아. 이렇게 유아 과정에 있거나. 하이염. 아까 제가 계속 자작기도 했거든요.
이 차가 왔어요. 이거 갤랑스파에서 진짜 맛있다고 했던 루이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브랜드 로네펠트라는 독일 차 브랜드래요. 어떤 댓글에는 조금 고급 호텔 이런 데 있다고 했는데 엄마가 아까 한 잔 드시던데 이거 한 통 작업실을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역시 엄마가 어김없이 만들어 놓은 마주스. 아 요즘 진짜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데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러블 있고 하지만 그래도 결 매끈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걸 저를 왜 몰랐을까요? 토마토? 사과도 들어갔나? 엄마가 이거 휴롬으로 갈아주는 거거든요. 저 그리고 요즘 원래 12월이면 제가 진짜 엄청 빡세고 진짜 힘들어야 하는 시기인데 올해는 이제 안 그러잖아요. 예전에 일을 하던 거에 비해서 더 바빠지긴 했거든요. 쉬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계속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그러긴 했는데 더 힘은 드는데 더 성취감이 있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에 뭘 만들어볼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되게 다른 삶을 요즘 산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연말이 되니까. 그래서 전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나 진짜 너무 잘 보내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남들 다 한다는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주문하는 거 그런 거 나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파티해야 되나? 나 말 너무 많았죠. 조용히 하고 빨리 나가. 이런 빨리 양치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저는 너무 룸메이트가 길어가지고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영상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처리가 되는 시간이 또 걸리고 화질이 또 좋게 바뀌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여기 눈이 너무 필요해요. 원래 겨울만 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므라이스를 시켰습니다. 우와 여러분 저는 지금 생방송 방송을 켰습니다. 방송을 켜고 나면은 이렇게 오프닝 음악이 여기 제 귀에서 들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들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막 채팅이 올라가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이죠. 생방송 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귀 속에서 돈노아이가 흘러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아 좋네요. 여러분 저는 방송 끝났어요. 새벽인데 집에 갑니다.